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맥스웰 볼츠만 방정식이 어떻게 확률 밀도 함수로 완성되고 열역학이 통계역학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위상공간에서 부피의 차원은 입자수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고 미시상태의 앙상블이란 무엇인지, 리우빌 정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위상공간의 미시상태를 왜 비압축성 유체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833년 아일랜드 과학자 해밀턴이 라그랑지안을 르장드로 변환하여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운동량으로 해밀토니안을 구하고 해밀토니안을 편미분하여 접선 방향으로 해밀튼 방정식을 유도하고 개의 에너지인 해밀토니안을 활용하며 해밀튼 역학이 등장했고, 1837년 독일 수학자 야코비가 정준 변환을 소개하여 정준 방정식, 정준 변환, 해밀튼 야코비 방정식이 유도되어 해밀튼 야코비 이론으로 발전하였고, 야코비가 처음으로 canonical equ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해밀튼 역학과 통계역학에서 canonical이라는 용어는 올바른 기준이라는 뜻으로 정준 또는 바렌트리라 번역되고, 1838년 프랑스 수학자 리우빌이 수학적 배경에서 리우빌 정리를 유도하여 후일 통계역학에 적용돼 위상공간 밀도 또는 부피의 보존 원리로 사용되게 되고, 1867년 스코틀랜드 과학자 맥스웰은 평형 상태의 기체에서 속도의 분포 함수가 어떻게 나타날지 수식으로 유도하여 발표하고, 1870년대 오스트리아 과학자 볼츠만이 미시세계의 입자들이 운동에너지로 어떤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는지 수식을 완성하며, 오늘날 맥스웰 볼츠만 방정식이라 불리고 기체 입자가 움직일 때 어떤 위치에서 특정 운동량으로 머무는 운동을 볼츠만은 위상 운동이라는 용어로 구분하였고, 1902년 미국 과학자 깁스는 앙상블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분배 함수를 정의하여 열역학을 통계역학으로 집대성하고, 프랑스어 앙상블이란 함께라는 뜻으로 통계역학에서 거시적 특성이 똑같게 나타나도록 미상태의 경우 수들을 조합하며 집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리우빌 정리를 위상공간 밀도의 보존 원리로 인용했는데, 리우빌 정리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어떤 형태로 유도할 수 있고 어떻게 확장하여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유도 3의 공간에 N개 입자가 있을 때 그림과 같이 일반화 좌표 Q와 일반화 운동량 P의 위상공간에서 일반화 좌표 Q축은 3N 차원의 배위 공간을 의미하고, 일반화 운동량 P축 또한 3N 차원의 공간을 나타내어 6N 차원의 위상공간 부피 오메가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미시상태들의 경우수를 조합하고, 미시상태 경우수들의 집합으로 앙상블을 구성하여 i번째 일반화 좌표 qi와 일반화 운동량 pi의 위치에서 미시상태의 밀도 함수를 로라 하고, 미소 위상공간 dω를 곱하여 시간 평균 거동으로 거시상태를 나타낼 수 있고, 미소 위상공간 dω는 화면처럼 q와 p축으로 각각 3n 차원의 미소 부피이므로, 미소 부피를 6n 차원 위상공간의 부피 오메가에 대해 부피 적분하여 시간 t로 편미분할 때 위상공간 부피 오메가를 둘러싼 표면을
S라고 하면 속도 V로 표면 S를 빠져나가는 미시 상태의 개수는 화면처럼 계산되고 발산 정리에 의해 표면 적분을 부피 적분으로 바꾸어 화면처럼 부피 적분을 한 변으로 모으면 0이 되고 임의로 어떤 미소 부피에 대해서도 식이 성립하려면 피 적분항이 0이 되어 위상 공간의 연속 방정식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식을 좀 더 정리하면 미시 상태에 대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위상 공간의 연속 방정식에서 미시 상태 밀도 속도 ρv의 발사는 일반화 속도 q' 방향과 일반화 운동량 속도 p' 방향의 성분별 편미분들을 3n 차원씩 합하여 계산되고 곱의 미분법에 의해 ρqi'을 편미분하면 화면처럼 미시 상태 밀도 ρ의 편미분과 일반화 속도 qi' 편미분으로 나타나고 마찬가지로 ρpi'을 pi로 편미분하면 화면처럼 미시 상태 밀도 ρ의 편미분과 pi' 편미분으로 나타나고 해밀턴 방정식에 의해 일반화 속도 qi'은 해밀토니안 h를 pi로 편미분한 값이고 pi'은 해밀토니안 h를 qi로 편미분한 값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미시 상태 밀도 속도 ρv의 발사는 화면에 보이듯 일반화 좌표 qi의 편미분과 일반화 운동량 pi의 편미분으로 나타나고 해밀토니안 h를 qi와 pi로 편미분한 항들은 상쇄되어 미시 상태 밀도 ρ와 해밀토니안 h에 대해 뿌아송 괄호로 표현할 수 있고 화면처럼 위상 공간의 연속 방정식에서 발산항을 뿌아송 괄호로 대체하여 리우비의 정리를 나타낼 수 있고 뿌아송 괄호에서 해밀토니안 h를 pi로 편미분한 항은 일반화 속도 qi'고 해밀토니안 h를 qi로 편미분한 항은 마이너스 pi'이므로 미시 상태 밀도 ρ와 해밀토니안 h의 뿌아송 괄호는 화면의 식이 되고 이 식은 미시 상태 밀도 ρ를 qi로 편미분하여 qi의 시간 미분을 곱하고 밀도 ρ를 pi로 편미분하여 pi의 시간 미분을 곱하고 화면처럼 합한 값이므로 리우비의 정리에 대입하여 미시 상태 밀도 ρ의 시간 편미분을 더하면 미시 상태 밀도 ρ를 시간 t로 전미분한 값이 되어 미시 상태 밀도 ρ는 시간 t에 대해 항상 일정한 상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리우비의 정리에 의해 위상 공간에서 해밀턴 방정식이 가리키는 속도 방향을 따라 이동할 때 비압축성 유체에서 밀도가 일정하듯 위상 공간에서 미시 상태 밀도 ρ가 보존되고 폐곡면에 갇힌 위상 공간 부피가 일정하여야 하기에 리우비의 정리로 뿌아송 괄호의 불변, 해밀턴 방정식의 의미, 해밀턴의 최소작용 원리를 유체와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고 통계역학의 확률 밀도 개념은 양자역학과 양자통계역학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맥스웰 볼츠만 방정식이 어떻게 확률 밀도 함수로 완성되고 열역학이 통계역학으로 어떻게 발전하는지 위상 공간에서 부피의 차원은 입자수에 의해 어떻게 표현되고 미시 상태의 앙상블이란 무엇인지 리우빌 정리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고 위상 공간의 미시 상태를 왜 비압축성 유체처럼 해석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